개그맨 양세형 씨. 최근에 시인으로 데뷔하셨죠? 시인이라고 하긴 좀 약간 쑥스럽고 이렇게 그 나이 더 들었을 때 그때 후회하느니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시를 쓰면서 모아뒀다가 이제 출판사 분들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만나봤는데 감사하게도 다 이 정도면은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지금 사실 너무 이제 겸손의 말인데 책도 엄청 잘 팔렸잖아요. 몇 세 찍었어요? 몇 세요? 이상해. 지금 한 6세. 저도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먼저 소식을 듣고 샀거든요. 말도 안 하고요. 네,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시의 내용들이. 그게? 세윤이 너도 우울할 때 시를 써. 내 시는 다 SNS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세호 연애할 때 방구석에서 시를 썼던 양세형. 알고 보면 개그의 대표 연애 하수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연애 하수라는 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횟수가 적어? 아니면 매번 헤어질 때 여자분이 통보를 해? 횟수가 적어요. 횟수가. 횟수가 적어요. 제대로 연애했다고 생각한 거는 한 3회 정도. 3회요? 적게 성인 20회. 근데 사실 이게 하수 고수에 대한 개념을 누가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잖아요. 저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세호도 이게... 원래 연애 하수였는데 지금 결혼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고수가 된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연애를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수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정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이제 그 술자리 이제 막 남셋 여셋 이렇게 막 깔깔깔 웃고 내가 뭐 할 때마다 빵빵 터뜨리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하고 막 여자들이 막 나 진짜 세영이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이러고 이제 그 저 말고 남자 두 명이 이제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면은 여자 세 명이 갑자기 파우더로 제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없는 거예요. 것들을 좀 많이 뭔지 좀 예, 정확히 아시잖아요. 난 정확히 알지. 나는 보통 개그맨들이 다 그렇지 뭐. 아, 그럼요. 예. 개그맨들이 부르기 다 띄워주고.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냥 혼자 가잖아. 맞아요. 근데 그 세영 씨 책 보면은 챕터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연애 파트,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파트가 있는데 그 시 읽어보면 부로 근처에 있는 사람이 쓴 시가 아니라 막 20대 초반에 그런 감성으로 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랑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진짜 뭐 전 되게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편해하지 않게 해주고 항상 배려해주고 그리고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고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좀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없어요. 주위에 만날 기회가 없어. 몇 년생이야? 85년생이에요. 아 그럼? 예. 그러니까 이게 솔로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평상시에 그 내가 외롭다는 거를 인정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한 번씩 산사태처럼 그냥 외로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좀 힘들긴 해요. 제가 뭐 운동을 하고 뭐 글 보는 걸 좋아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양세형 씨가 그 SNS 시인 조세호 씨의 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친구도 시를 써요? 그냥 그러니까, 쓰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쓰는 거지. 그런 거죠. 웃기는 척 하면서 시는 메시지. 이게 이제 세호 형이 SNS 올렸을 때 주위 사람들이 좀 약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끔 보면서 야 세호 형도 글 되게 잘 쓰고 감성 되게 풍부하다. 근데 이제 이게 이 형이 한편 SNS 올리니까 그게 약올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세호 형한테 말했던 거는 형 이거를 약올림 안 당하려면 그냥 책으로 확 묶어서 확 내버리면은 그러면 그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 내용이 괜찮아요? 세호 씨 거요? 그게 내가 멜랑꼴리한 느낌? 상대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상대는 좋아할 것 같다고? 둘만을 위한 거니까. 저는 양세형 씨께 어떨까요? 양세형 씨, 가짜 인생을 산 적이 있다던데요. 제가 키가 작은 게 좀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키높이깔창을 정말로 그 발목까지 올리니까 마지노선 위까지 맨 위까지 그렇지. 분명히 운동화는 신고 끈을 묶었는데 뛰어가다가 발이 빠지고 하도 많이 껴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계속 너무 많으면 이제 그만큼 못 사니까 나중에는 막 깔창도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여기 앞에를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그 자른 거는 다시 또 뒤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케이크처럼 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니다가 제가 언제 포기를 했냐면
아니 키가 180인 사람인데 키높이까지만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약간 이 키높이까지는 우리끼리의 약간 그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인데. 약간 이거는 약간 그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까지 경쟁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끊었구나. 이제 그래서 예전에 그 코미디빅리 그 프로그램 했을 때 코너 제목이 187이에요. 그래서 유상무 씨랑 장도연 씨랑 그 제작한 신발을 무릎 꿇고 신긴 다음에 이렇게 내 원래 모습대로 가가지고 내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거. 등 갈아주고 등 갈아주고. 네, 등 갈아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지만은 그 날마다 끝나고 술 만취할 정도로 마셨어요. 내일은 끝나거든요. 사람들이 웃고 좋은데 집에 맨정신은 못 가겠네. 그게 그 코너 했을 때 저희 대사가 막 그거였어요. 와 세영이 봐, 세영이 지나갔다. 세영이 너무 멋있어. 이런 세영이가 막 멋진 척을 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은 이 눈이 공허하고 얘가 처음에는 막 이랬는데 얘가 초점이 없더라고. 세영 씨가 하다하다 물건도 가짜만 산다는데 어떤 물건 사셨어요? 제가 돈을 잘 안 써요. 20대 초반 때 그때 이제 제가 한 달에 우차사에서 받는 돈이 한 24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적금을 17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방송에 나오고 연예인인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사실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그때는 뭔가 돈이 많아 보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옷들을 막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계 중에서 이제 알 시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 렉스. 예. 근데 이제 그때 동생이랑 한번 동대문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기 이제 그냥 대놓고 그냥 그거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근데 그것도 그 몇만 원이 아니라 막 십 몇만 원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십 몇만 원 주고 샀죠. 샀는데 야, 근데 이게 이미테이션에도 불구하고 묵직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생이랑 차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세찬이한테 야, 나 이제 그 운전할 때 무조건 한쪽 팔 빼고 가려고 사람 자신 있게. 그래서 창문을 쫙 연 다음에 내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싹 하는데 그 사이에 정말 살짝 그 시계랑 차 유리랑 살짝 부딪혔어요.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있다가 설마 했는데 봤는데 그냥 유리가 그냥 아예 그냥 깨졌구나. 각설탕처럼 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또 반품도 못 하잖아요. 안 되지. 근데 이거 한 1년 차고 다녔어요, 그대로. 우와. 깨진 대로. 우와. 시계 본 게 아니지.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하도 주위에서 야 이제 하나 사. 또 뭐 이제 주변에서 조세호 이런 애들이 부추겼겠지. 하나 사라고. 조세호 이런 애들이 그 뻔한 거 아니야. 살 수 있잖아, 사라고. 그런 개념들 있잖아. 조세호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계속 얘기 듣다가 아 그래 하나 사자. 그리고 진짜로 샀어요. 샀는데 이걸 차고 술자리를 가면은 술을 세 병을 먹고 네 병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거야. 좋네. 이거 때문에. 긴장돼서. 그러니까 이게 살짝이라도 술이 늘었을 때. 술이 늘었어? 네. 안 취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차는 순간 밖에 나가면은 빨개 먹고 시계만 차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밖에 신경 안 써요. 이거 내 몸을 누르더라도 시계만 계속 이렇게 방어 태세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니니까 1년 중에 막 뭐 5번, 6번 차고 나머지는 다 집에 작은 금고가 있어요. 거기만 넣고 다니니까 이건 내 옷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2년 뒤에 이제 판매를 했는데 가격이 올라서 팔렸어요. 잘했네, 재테크했네. 400만 원이 오르더라고요, 진짜. 400만 원이면은 뭐 잘했다. 베스트셀러 시인 우리 양세형 씨. 아니 책이 나와서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제가 이 시집에 아버지에 관련된 시도 굉장히 많은데 시집 나오는 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아빠 생일인 거예요. 12월 4일. 네, 그래서 그 이제 아빠 생일이어서 저랑 동생이랑 엄마랑 셋이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시집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날 동생이 저한테 전화 와서 형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좀 많이 울었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 전화하니까 역시나 또 막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 개그맨들은 저에 대해서 아니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는 건 알지만 엄마도 놀란 거예요. 우리 애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를 몰라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니까 저랑 동생이랑 그 집에
이렇게 남겨두고 어쩔 수 없이 뭐 일주일 동안 나가 있는 경우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부모님과의 추억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좀 돼서 이제야 뭔가 추억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이제 저랑 동생은 개그 때문에 또 서울을 나왔고 그리고 좀 뭔가 다시 또 여유가 생기려고 했을 때 이제 아빠가 좀 어깨가 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가셔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뇌암이었던 거죠. 이제 다형성 규모 세포종이라고 그냥 전 세계에서 어쨌든 걸리면은 무조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 근데 이제 그게 그 저랑 이제 동생이랑 엄마랑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엄마랑 동생은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제가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들어가서 그냥 아빠 그 아빠가 걸린 병이 이렇게 오래 살 병은 아니라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도 그냥 눈도 안 보시고 TV 보시면서 뭔가 알고 계셨다는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다 알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유언을 듣고 싶었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언이라는 말을 제 입으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진짜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꿈에서 나왔는데 그냥 얘기가 이거예요. 아빠의 유언은 너 하루하루 보람있게 살아라. 이게 유언이야. 이렇게 그냥 이 워딩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꿈에서? 네네네네. 그래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음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고 안 좋은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이걸 이제 글 쓰면서 이제 풀면서 했던 건데 그렇게 좀 유치하긴 한데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아니야, 좋아. 제목이 아빠라는 네, 아빠라는 시입니다. 네. 맑은 하늘, 고요한 바람, 따뜻한 햇살 다 가졌지만 계속 떨리는 내 숨 흰 구름이 두둥실 벚꽃 향기가 집 떠난 재미가 훨훨훨 다 지나가지만 멈춰버린 사진 속 그대여 어둡고 어지럽고 춥고 지저분하고 역겹고 모두 다 떠나도 나 다 이해할 테니 아주 가끔만 바쁘면 살짝이라도 내 꿈속 지나쳐주세요 잠시라도요 나 다 이해할 테니 네 이런 글입니다. 이야 너무 좋아요. 아니 그냥 세상에. 저는 시가 한가득이에요. 저 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저의 생각 짧은 글 하루를 좀 보람있게 살려고 좀 노력을 해요. 잘 지키고 있네요. 네네네네네. 효자네 효자. 우리 양세호 씨가 데뷔 20년 만에 아주 그 짜릿한 성공의 맛을 맛봤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 제가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꿈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을 갖는 게 꿈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동산 얻게 돼가지고 그 세영 씨가 이제 그 건물로 엄청 막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는데 뒤에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진짜? 근데 그때 얘기 안 해줬고 안 했어. 근데 이제 옆에서 어떤 분이 핸드폰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인데 너무 이제 잘생겼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보시던 분이 연예인 시키라고 연예인 요즘 연예인이 최고야. 연예인 시켜. 양세형이 또 건물 샀더라. 양세형 도. 그 예전부터 이렇게 그 보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아 그래서 꽤 오래 봤어. 그래서 세영이랑 두바이를 갔었거든. 저, 두바이 갔는데 내내 두바이 빌딩만 보는 거야. 실 보러 갔네, 건물 보러. 취해 있었어. 그러면서, 야, 저건 얼마일까? 저건 얼마일까? 저건 얼마일까? 아, 맞아. 그리고 그 부동산 그 갑부한테 내일부터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저 사람을 꼽아야지. 그러면서 두바이 갔는데 온통 그 건물만 보더라고. 이제 어쨌든 역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으니까. 근데 이제 한 8분 정도 거리였어요. 원래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리로는. 제가 이제 걸으면서 실제 몇 분 나눴는지 확인하려고. 근데 이제 내가 걷다 보니까 이게 내 건물 거리제니까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을 찍었네. 그래서 다른 세권이야. 내 마음속에는 4분이야. 이건 4분 거리구나. 예. 그리고 세영이는 또 주식도 해요. 맞아요. 주식도 해도 예, 장투를 해. 네네네 주식. 그래가지고 딱 하면은 그냥 딱 사놓고 딱 덮어. 야무져. 저는 장투고 약간 단타하는 데리고. 단투한다고 형님 매력이 확 떨어지는 거야.